경복 1등 탕수육 맛집으로 소문난 중화 반전. 일단 탕수육 시켜놓고 메뉴판을 본다는 전설의 중국집. 그 바삭함과 쫄깃함의 밸런스가 끝장.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만나러 가시죠. 출발. 여기는 경북 문경 점촌역입니다. 민생고 해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노포 중식당인데요. 어라, 간판불이 꺼져 있네요. 7시도 안 됐는데 벌써 영화 끝?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간판이 꺼져 있네. 하지만 불은 켜 있고 입구에서부터 꽃순내가 장렬했기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느낌 적중. 당연히 장사하고 계셨고요. 간판불 그까이 거 안 켜도 손님들 알아서 잘 찾아오신답니다. 자신감 뿜뿜뿜. 메뉴판인데요. 여기는 일단 탕수육부터 시켜놓고 봐야 그 다음 스토리가 이어지는 집입니다. 탕수육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거든요. 저희도 탕수육과 짜장 짬뽕밥 주문했습니다. 기본 반찬 단무지와 양파 춘장. 근데 진짜 오래돼 보이는데요? 공기가 뚜껑같이 생겼네. 귀엽게 생겨서 탐났던 춘장 그릇. 50년도 넘은 거랍니다. 또 맛있겠다. 아무튼 식초 팍팍팍 뿌리고 양파 먼저. 여기다 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따라주세요. 이어서 참 생명수. 간만에 경상도주. 참. 따르고 있는데 탕수육 나왔습니다. 점촌의 자랑 영흥 반점의 탕수유. 맛있지만 혼자 먹고 싶어서 꽁꽁 숨겨놓은 점촌의 로컬 찐 맛집. 생활의 달인 출연 고사 맛집으로도 유명한 영흥 반점. 기본이 부먹이라 찍먹 하시는 분들은 주문 전 미리 말씀드리면 됩니다. 찹쌀 들었나 봐. 쫄깃쫄깃하다. 옛날 맑은 소스 탕수육. 그냥 먹어도 충분히 맛있었지만 소스 제조. 간장, 식초, 고춧가루, 팍팍 찐득하게. 일단 저는 튀김 종류 잘 안 먹는데요. 이곳의 탕수육 딱 내 스타일이야. 딱딱하고 느글거려서 잘 안 먹는 어르신들도 좋아라 하며 먹을 수 있는 그런 탕수육이었습니다. 찹쌀에 쫄깃함과 바삭함의 절묘한 조화. 소스가 달지도 않고 딱 적당하네. 쫄깃하면서 바삭한 소스도 다 들어가 있어. 극찬에 맞이해놨던 마나님. 저 또한 이렇게 맛있는 탕수육 살다 처음 봤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던 중도를 지켰던 절제된 탕수육의 맛. 아, 탕수육 한 두세 개 먹으면 다 안 먹으네. 진짜 맛있네. 정말 탕수육을 이렇게 정신줄 놓고 먹은 적 100만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짜장면, 짬뽕, 밥 나왔습니다. 식초 두르고 고춧가루도 한 스푼, 또 한 스푼. 고무줄 아닌 부드러운 면발. 잘 비벼졌습니다. 마나님 먼저 한 입. 호로로. 면이 부드러워가지고 깔끔했나. 이어서 짬뽕 국물. 오, 얼큰하다. 곱게. 고기 못 먹었네. 해산물. 와, 골고루 많이 들었다. 돼지고기도 넣었어. 해산물의 시원함과 돼지고기의 담백함이 잘 어우러집니다. 짬뽕 부화. 그릇이 움푹해가지고 계속 나온다. 이날 좀 걸뱅이처럼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계속 달려봅니다. 점촌에 와서 첫 끼였거든요. 깔끔한 마무리, 짬뽕 부화. 그리고 국물.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짜장 짬뽕도 좋았지만 역시 탕수육이 따봉. 문경 점촌의 영흥 반점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